요즘은 자주 다들 못 가시겠지만 게임 즐겨 하시는 분들은 PC방 가서 얼마나 그 소리가 아쉬워요. 선불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그때 막 심장이 막 빨리 할거 정리해야 될것 같고 너무 아쉽고 그런데 저희도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 너무 빨리 가시죠? 저도 지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채울까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위에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남진 선생님 버전 그거? 네. 오빠 저한테 공부하라고 남진 노사연님 버전으로 말해주세요. 엑설런트 빈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남진 선생님 버전으로요? 뭐 해드릴게요. 그렇죠. 우리 또 엑설런트 빈. 또빈 중에 빈이죠. 또 해피빈 또 공부를 솔찬히 또 거시기 했어요. 또 오늘 또 스타잭빵 또 하트를 사정없이 거시기 해주시길 솔찬히 거시기 하십니다. 우리 노사연 씨 어디 계시죠? 한 쪼개 한마디 해봐 또. 진짜 우리 해피 엑설런트 빈 멋있고 하트도 잘 눌러주고 김수찬의 목소리가 제 마음에 둥지를 틀었어요. 뭐이 정도 됐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즐거워하시는 일이라면 뭐 김수찬 버튼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버튼 한번 눌러보고 가까이 제가 박수! 거의 뭐 노래방이에요. 네, 코인 노래방. 네, 다시 다음 사연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이게 마지막 사연 소개가 될것 같아요. 아이디 PRINCECN CAT T 1118. 아, 제가 죄송해요. 이게 스펠링으로 읽다 보니까, 프린스 캣이라고, 프린스 캣 1118. 또제 생일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작년 1년 내내 시험 준비하느라 독서실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합격하면 꼭 놀러다녀야지 다짐했었어요. 다행히 합격해서 9월이면 취직할 수 있게 됐는데, 합격한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놀러가지 못했어요. 내가 읽으면서도 몰입되네. 이 답답한 마음을 수찬님의 아로하를 들으면서 해소하고 싶어요. 아, 해소가 될까? 이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한번 그러면은 명곡이니만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사를 살짝 한번 띄워주세요. 진짜 놀러 가지도 못하셨으면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7월 달에 신곡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확다 날리실 수 있을 만한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기사를 통해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나요. 그 노래를 듣고서 안 놀러 갈 수가 없어.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 김수찬의 신곡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뭐 쿨의 아로하 MR 있어요? 이거? 이거 그냥 MR 없이 가면 안 돼요? 그냥 생목소리가 또 좋다고 네, 하시니까. 생목, 예. 네. 생목. 제대로 해주세요. 생목. 생목, 생목, 생목. 생목, 생목.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You're life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 이게 또 트로트 하다가 또 이렇게 발라드 하면 또 쓰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좀 컨트롤 타워가 붕괴될 수 있었는데 잘 보완됐던 것 같아요. 아, 놀러 가지 못하신 거 되게 굉장히 좀 제가 유감스러운데 그것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수이니만큼 노래로서 위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고로 7월 4일에 공개되는 김수찬의 신곡 무한스밍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타 책방 김수찬하고 거의 1시간가량 함께 했는데, 신곡 한 소절 안 돼. 지금 공개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나. 왜냐면은, 지금 이따 12시에 그거 올렸죠? 왜냐면 또 너무 베일에 좀 살짝 가려져 있어야 돼요. 좀 많이 좀, 편곡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발랄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또 잊을만 하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멘트. 여러분, 여기는 어디? 러블리 수찬이와 함께하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구독 필수, 하트 2만 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2만 개, 가자!
아, 지금 현장이 급격도로 지금 텐션이 떨어지고 있어요. 200만 개를 여러분들 찍어주셔야만이 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해피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스타즈방 김스짬과 함께한 라이브.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다 소개시켜드리진 못했지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읽었고요. 지금 또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또 읽을 거예요. 차에 가져가서. 왜냐면 제가 또 이게 대본을 받았거든요. 못 읽어드린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저 역시 너무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수찬이었습니다.